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흥렬입니다.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바이오 R&D 융합이 혁신이 디지털 네트워크 AI 등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물결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그 변화를 위해서 어떤 과제들을 풀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오가 갖고 있는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특성 속에서 이 디지털 4차 산업 혁명의 내용들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그 바이오의 주요한 특징인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데이터가 안 나오네. 그 이쪽에는 그 네이처지에 소개되었던 썼던 그 연구 실험의 재현성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통계를 제시했던 자료가 박스에 들어 있었는데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인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생명공학의 그 대상이 되는 생물체에 대한 그 지식이 아직도 블랙박스에 놓여 있다는 얘기고, 대부분의 연구가 세계적으로 재현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이오의 영역에 주요한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불확실성의 문제가 원래 우리가 뭐를 알고 있지 못하는지를 모르는 이러한 상태의 일차적인 원초적인 그 불확실성이 생명과학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 블랙박스를 개척하면서 새롭게 디스커버리가 되고 규명이 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져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생명의 블랙박스를 걷어내는 성과들이, 이제 도전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엑손과 더불어서 인트론의 기능에 대한 문제를 본다든지, 싱글 지노믹 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유전체의 어떤 신체 기관별 차이에서 어떤 유전체 기능을 또 생각해 본다든지, 유전자 간의 상호 관계나 인종별 차이, 그리고 미생물 연구에서도 배양 가능한 박테리아가 1%에 불과하고 99%가 이제 배양이 불가능한 이런 분야의 이러한 영역이라는 점, 그렇게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이 디스커버리된 이런 지식들을 갖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영위해가는 게 바이오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이오의 특징이 비즈니스 전반에 파급을 주고 있다고, 안 넘어가는데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확률적 분포에 의해서 드러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플러스온에 게재됐던 논문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요 밑에 그 함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어떤 그 신약 개발과 관련된 이니시에이션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그 기술이 성숙화되고 임상 단계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어떠한 시간을 요하는지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FDA 승인을 통과한 신약물질들의 과거를 이제 추적해서 테크놀로지가 이니션되고 그게 임상에 트라일되고 그 다음에 신약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니시에이션으로부터 테크놀로지가 머추어 단계에 오는 시간이 25년이 걸린다고 얘기되고 있고, 그 첫 번째 임상에 걸리는 시간이 29년, 그 다음에 승인까지 넣으면 36년이라는 장시간이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공학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박스를 열어서 그 속에서 상당한 그 논문들이 축적되고 그 축적 속에서 성숙화된 기술이 만들어지고 그 기술로 신약을 겨냥해서 임상을 트라이하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장시간에 걸친 그 수많은 지식들의 축적 현상들이 이어져서 성과로 연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비즈니스에 연결시켜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위험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투영되고 있는 거고요. 그 속에서도 과학자들이 알지 못하는 거는 그 의료 현장의 수요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또한 이게 불확실성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블랙박스를 헤쳐나가면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 누적적 학습이 진행되면서 이전에 발명했던 선행 연구의 성과물들과 후행의 성과물들이 서로 간에 통합되고 결합되면서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하는 문제까지 생겨나고 있고, 바이오 기술은 연구자에 체화되기 때문에 특허 기술 이전만으로는 기술이 전개되지 못하는 이런 또 한계를 또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누적적 학습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한 바이오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의 문제에서도 생명체가 갖고 있는 다양한 그 극도의 다양성들이 통합적인 관찰을 통해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유전체 정보에서부터 임상, 라이프로그까지 연결하는 문제도 있거니와 또 비즈니스에 연계해서 R&D 단계에서부터 임상 제품 단계까지의 어떤 수직적으로 어떤 연결 구조로 통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런 과정에서 데이터의 표준화 문제나 유통의 문제, 협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부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과학을 비즈니스 영역으로 하는 바이오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라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피사노 교수가 정리한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바이오에서 생겨나고 있는 4대 주요한 판의 변화 속에서 이러한 생명공학이 과학 비즈니스로의 특징들을 투영해보고 이 디지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이 트렌드를 어떻게 대체해 나갈 것이냐는 종합적인 뷰를 한번 보여보겠다고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바이오 분야에서의 그 트렌드는 R&D 현장에서 유전체가 만들어내는 컨텐츠 혁신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김장석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이오 분야에 AI나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면서 새로운 툴들이 무장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제약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특허 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생산성 위기에 결합되어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양한 비즈 모델을 혁신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산업 간의 경계가 흩어지면서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이 큰 그림까지가 제 관점의 영역이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네트워크 AI 부분의 혁신들이 앞서 말든 4개의 그 바이오 트렌드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이오의 혁신은 아시는 것처럼 유전체의 혁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전체 생산 비용이 이제 $100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졌고 밑에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무어의 법칙에 의한 디지털의 트랜지스터의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서도 유전체 분석 효율성이 증가와 합성 역량의 증가가 무어의 수준을 초과하거나 부응하는 이런 형태로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생명공학의 그 유전체 혁신이 2015년 뭐 이런 개념에서 정밀유료나 유전자 편집이라는 새로운 개념들이 또 얘기되고 있는데, 밑에 그래프의 10년 뒤의 연장선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생명공학의 디지털화라는 슬롭이 급속도로 이렇게 일어나고 우리 생명공학의 허트에 심장부에 커다란 이제 변화가 에너지가 충전될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유전체 분석에 누구나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그 민간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다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러한 그 유전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개인정보 보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회하기 위해서 마이데이터, 마이DNA 관점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유럽이나 뭐 여러 내용도 있지만 미국의 블루버튼 같은 계획들이 유전체 전을 확보하는 제도적인 이제 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접근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꼭 바이오만은 아니지만 GDPR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게 하고 있고, 또 개인이 자의로 사용을 허락하도 하기지만 그거를 취소할 때는 개인정보 자체를 그 사용 받아간 업체가 스스로 삭제해야 되는 의무까지 부여하는 이런 형태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얼마 전에 차세대 의료 기반법이 실행이 되었고, 이 기반법에서는 의료 유전체 정보나 의료 정보의 익명화를 지원하는 공식 인증된 기업을 창출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전체의 산업이 태동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규약에 대응해서 합리적인 전략 방안들을 만들기 위하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투자한다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유전체 분석 역량이 분석 내용이 선진국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선진국과 같은 10만 명, 100만 명의 유전체진 분석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의사결정을 지체하는 데 지체에서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시장 선점의 소실, 이 비용과 그다음에 좀 부족하지만 이 슬롭을 바라보고 미래를 예측해서 투자를 시작하고 가면서 문제점을 고쳐나가지고 에러를 수정하는 그 비용의 대비 속에서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당연히 저는 이게 현재 지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마이데이터라는 이런 철학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유전체 분야에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데이터가 관점이 이게 연구의 결과물, 성과물이라는 관점에서 이제는 데이터가 오히려 자원인 시대인데, 이 데이터에 대한 관점도 달라져서 우리가 만들어낸 연구 성과물이 나의 연구 결과물이지만은 빅데이터 분석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자원이고 앞으로 또 다른 데이터와 합쳐져서 쓰일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 이런 자원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안 넘어가네. 예.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게 DNA 개념으로 4차 산업혁명이 여기에 어떻게 투영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나 인지과, 자동화 컴퓨팅, 뭐 초연결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특징들이 바이오 비즈니스나 R&D 현장에 이미 투영되어 있습니다. 올해 그 7월에 NIH가 스트라이드 프로그램을 이게 발족시켰고, 여기에 책임자가 하는 말이 구글 클라우드를 지원하면서 그 클라우딩 컴퓨팅 도구들을 과학자의 손에 쥐어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슈퍼컴퓨터나 클라우딩 개념의 바이오 R&D의 투영은 어떻게 보면 그간 우리가 고질적으로 문제를 삼아왔던 데이터의 표준화 문제를 유도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툴들을 가리키면서 그 툴을 표준화해서 사용하면 생성되는 데이터가 표준화될 거라는 이런 전제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연구 현장에 디지털 혁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옆에 사례를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AI 신약 개발 전략이 보고되기도 있지만, 카이스트의 유전자 동의보감 사업단에서는 인체 가상 모델을 만들어 놓고 천연 물질이 갖고 있는 약효 효능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따져주는 이러한 인공지능적인 요소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사이언스 집단에서 대형 연구 사업을 기획한다든지 할 때 수학자도 모셔와야 되고 컴퓨터 하시는 분도 모셔와야 되고, 이렇게 그
디지털 혁신을 이 연구 분야에 투영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이 처음부터 잡혀서 R&D 데이터가 축적되도록 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혁명의 또 다른 하나의 패러다임은 롱테일입니다. 기존의 구멍가게가 인터넷과 접속되면서 전 세계에 물건을 팔 수 있는 시대가 디지털 시대이고 그런 초연결 시대입니다. 바이오 사이언스에도 이와 똑같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 과제를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그 3.3조의 1년 연구비 투자에 18,000개의 과제가 지원되고 있고 1억 이하의 과제도 거의 70%가 1억 이하의 과제입니다. 이 1억 이하의 과제에 글로벌 뷰를 넣어줄 수 있는 이런 혁신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에 빨간 글씨로 제가 써놓은 게 거인이 어깨에 올라서서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 아이작 뉴턴. 우리가 구글 그 학술 검색에 들어가 보면 밑에 깔려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바이오 사이언스에 군소 다수의 소수 다수의 연구자들이 창의적인 연구 아이디어들이 이러한 4차 산업 혁명에 기반이 되는 플랫폼의 공유를 통해서 전 세계 시장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지원 정책들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가 바이오 R&D 사업에 군소 과제들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그 생산성 위기에 대응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디지털 혁신을 도입하고 있는지의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생산성 위기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R&D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그에 맞춰서 FDA 신약 승인 건수는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이노베이션의 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노베이션의 갭을 메꾸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있지만 특히 중개연구의 영역을 굉장히 강조해서 지원하고 있고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를 만든다든지 민간 협력 사업이 되게 하고 또 최근에는 신약 개발이 예를 들면은 예전처럼 화학물 같은 경우에는 연구와 제조 현장이 분리돼 있었지만 줄기세포나 유전자 치료 같은 이런 부분에서는 병원과의 연계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병원까지의 어떤 중개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이러한 중개연구 부분에 플랫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 주도의 플랫폼들도 있고 학계 주도나 공공민간 공동으로 만들고 있는 이런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 플랫폼들이 정보의 거점, 네트워크의 거점이 돼서 전 세계 지식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이런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그 부분에서 신약의 생산성 위기에 직면한 다국적 제약 기업들이 어느 누구도 수직적으로 통합된 신약 파이프라인을 전체를 가져갈 수는 없고 어떤 기업은 R&D를 전담하고 어떤 기업은 임상을 전담하는 분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그 분업된 기업들 간의 서로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외부의 기술을 바라보는 평가 능력이라든지 공정한 이익 배분의 문제나 자원 공유의 문제, 협력의 문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이렇게 폐쇄형으로 자체 내부에서만 돌아가던 성과의 사이클을 나에게는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는 자원들을 내놓아서 이렇게 전체적인 개방형 네트워크에 흘러들어가게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러한 그 앞서 보여줬던 드렸던 그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플랫폼의 전형적인 모습을 여기서 한번 설명드리면 일라이 릴리의 코러스 같은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초기 단계에 상위의 임상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상위 임상 진입 전에 그 신약 후보 물질이 다음 임상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로 성공할 가능성을 미리 과거의 경험치를 이용해서 AI로 분석하고 효율을 따져서 빠르게 불필요한 그 아이디어들은 이제 빠르게 제거해서 비용을 절약하고 절약된 비용을 새로운 기회에 부여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플랫폼을 일라일리가 만들어 놓고 전 세계의 과학자들에게 거의 저비용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개별 연구자가 어떤 신약 후보가 될 수 있는 유망한 아이템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 아이템이 진짜 임상 단계를 넘어서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아보고 싶은 욕심은 당연히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이제 릴라 물질을 여기 그 릴라릴리의 팀에 보내서 평가를 받고 그것도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평가를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릴라릴리의 플랫폼은 전 세계로부터 그 데이터 물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축적하게 되고 트라이얼 과정을 같이 했기 때문에 경험이 축적되고 이 시스템이 진화를 해서 점점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처럼 그렇지 않아도 오픈 이노베이션이 요구되는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를 스스로 찾아가서라도 물질을 발굴해 와야 되는데 이런 플랫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세계에서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찾아오게 하고 있고 그 찾아온 내용 중에 우수한 성과가 포착되면 마케팅 팀이 달려가서 기술 협상을 하고 거래를 트고 고가의 어떤 기술료를 준다든지 해서 M&A하는 이런 양태로 이게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전략이 이런 플랫폼 전략을 이제 갖춰가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그 모습에서 어떤 경쟁력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을 겨냥하면서도 이 오픈 소스까지 가는 이제 그 오픈 이노베이션의 사이클을 계속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데 초기에 CRO 수준의 어떤 서로 협력 그 다음에 기술을 주고받는 라이센싱 단계 그리고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든지 하는 에너지를 다 서로 합치는 부분 그 다음에 자원 자체를 처음부터 경쟁 단계에서 공유하는 이런 오픈소스의 개념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국가 정책적으로 생명연구 자원 부분의 플랫폼이 이 우선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화연의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 라이브러리에 축적되는 물질 정보와 실험 데이터들을 연결하면서 AI 신약 개발의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CRO들이 갖고 있는 그 자원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그 자원에 대한 가치 제고를 거치면서 그 내용들이 이제 빅데이터로 쌓이는 이런 형태의 어떤 혁신들을 통해서 공공 부분에서도 뭐 선진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플랫폼을 우리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경계의 종말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도 그 얘기되었던 바이오 이코노미 2030이라는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오의 한 분야에서 연구 성과들이 흘러넘쳐서 다른 분야로 혁신을 불러오는 주요한 특징이 이제 바이오에도 있다고 생각되고 그 공통 영역에 사이언스 생명체에 대한 신비를 풀어내는 기법이나 유전체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과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전체 분야에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예전에는 별도로의 산업으로 발전하던 부분들이 이제 통합된 산업으로 이게 다시 발전해 나가는 이러한 통합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른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은 글로벌 그 화학 기업들이 종자나 어떤 미생물 이용하는 이런 분야로 M&A를 통해서 사업을 이제 통합화 확대시켜 나가는 이런 추세도 한편에서 보면 이 다국적 기업들이 최근에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모습들이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유전체 혁신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양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경계가 사라지니까 거의 오래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바티스의 연구자 중에 3분의 1이 IT 인력으로 채워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헬스 분야의 어떤 융합은 스포츠나 의료, 유통, 통신과 같은 분야에서도 비슷한 방향으로 이게 바이오 헬스, 바이오의 혁신이 융합되고 경계가 허물어져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전체를 비롯한 생명과학의 디지털화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트렌드에서 우리 기업이 산업구조 혁신에 대한 개념들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 밑에는 저희 정책센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있는 내용인데 바이오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추이입니다. 2016년에 그 제2의 피크를 쳤던 창업 열기가 굉장히 뜨겁고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그 바이오 기업들의 규모나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수준에는 굉장히 못 미친 상태이고 기존의 그 바이오 분야의 기존의 제약 분야의 기업들이나 IT 기업들이 바이오 분야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서 도전을 해서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만 뭐 이제 그 신약에 도전하는 이러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의 씨앗과 그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제조 역량들이 어떻게 결합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전체 정보 고속도로를 붙이고 중계 거점 롱테일 혁신 플랫폼을 지원하고 인공지능과 같은 요소들이 결합되는 공공 부분 내에서의 어떤 주도적인 혁신을 통해서 바이오 기업과 대기업, 제약 기업들이 서로 어울려 협력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또 하나의 도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유전체를 읽어드리는 시대에서 이제 쓰는 시대로 아까 김장성 원장님이 발표하신 내용에 들어있는데 그러한 변화 속에 이러한 네 가지의 주요한 바이오 분야의 트렌드가 투영되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미지 대상인 생명의 블랙박스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연구 분야에서 아직도 유전체에 대한 기능이나 어떤 요소들이 블랙박스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를 가지고 쓰겠다고 하는 이러한 도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그 또다시 규제 문제에 사로잡혀서 어떤 기술의 진척을 그 늦춘다면 커다란 손실이 예상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오늘 그 실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R&D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문제를 규제 가이드라인과 결부시켜서 결합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어야 될 것 같고 과학자 집단들이 생명공학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과학자 집단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 연구 현장에 어떤 안정성이나 이런 문제를 따져주고 필요하다면 스스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계 속에서 과학자의 신뢰를 쌓아놓고 국민들에게 납득 가능한 비전을 제시해서 합성생물학의 시대에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 규제 가이드라인의 제도를 갖춰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마무리입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가 바이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이 특징을 대응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의 우리 먹거리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의 요소들을 우리가 갖추어서 도전해서 바이오 분야의 산업이 IT를 넘은 더 큰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말을 마치겠습니다.